의원과 이윤택 미투 피해자 4인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23일 밤 강남의 한 술집에서 곽도원과 연희단 거리패 후배 4인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 후배 4인이 곽도원에게 돈을 요구했다며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가 SNS에 폭로한 건데요.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니 본인들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 전화와 문자로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국선 변호사 시절 50건 이상의 성범죄를 다루며 꽃뱀에 대한 촉이 생겼고 이들이 미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연희단 거리패 후배 4인은 임사라 대표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투를 지지해주는 선배 곽도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만난 자리였을 뿐 얼마를 원하느냐,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먼저 돈 얘기를 꺼낸 건 곽도원 측이었다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전에 제3자인 박훈 변호사는 성폭행 국선 변호사로 한 달에 50건을 처리했다는 임사라 대표의 주장은 과장이며 시건방진 태도라고 저격을 하고 나섰고 미투 피해자들을 꽃뱀이라고 비유한 임사라 대표에 대한 여론의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논란 3일 만에 입을 연 곽도원은 후배 4명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며 후배들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임사라 대표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고 임 대표를 비난한 박훈 변호사에게 1억 내기를 제안하자 이에 박훈 변호사는 1억에 10억을 얹겠다며 엉뚱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임사라 대표는 그날의 녹취록과 협박 문자를 편집 없는 원본이라며 이윤택 고소인단에게 전달했고 이윤택 고소인단 측은 3일 뒤에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편집된 녹취록이라고 발표하며 녹취록이 다시 사건의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양측, 사건의 키를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용에 따라서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명예훼손 처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을 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사라 대표가 전한 녹취 파일은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으로 전면전을 예고한 변호인단. 임사라 대표는 돌연 SNS에서 문제가 된 원본을 수정했고 곽도원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 이 법정에서 가려질 진실 공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